에드랜서 신형 헤드랜턴 세오 시리즈 모델입니다. 7, 5, 7R 모델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7R 충전용 모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충전되는 모델은 아니고요. 이렇게 배터리 부분 팩을 제거하시면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모델이 배터리가 USB 단자를 이용해서 충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USB 단자와 어댑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를 넣어 주시고 뚜껑을 닫겠습니다. 세오 5나 3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윗부분을 눌러서 당겨주시면 헤드랜턴의 각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은 위에 있고요. 그리고 앞에 렌즈 옆부분을 돌려서 포커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좁게, 그리고 넓게, 그리고 다시 좁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모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누르시면 밝은 불빛, 약한 불빛, 그리고 전멸등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밝은 불빛, 약한 불빛, 전멸등 모드로 계속 반복이 되게 되어 있으며, 꺼진 상태에서 3초 이상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레드 LED 모드로 넘어갑니다. 이 모드는 켜졌다가 다음 한번 누르면 전멸등, 켜지고 다음 전멸등 모드로 넘어가서 신호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화이트 LED로 사용하기 위해선 버튼을 꺼진 상태에서 3초 이상 누르고 계시면 화이트 LED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켜진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제가 원하는 상태로 밝기를 조절하여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세오 7R 모델입니다.